네, 금요일 오후장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긴급 진단해 봐야겠죠? 이번 시간 이정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정미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 같이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돈보따리 푼 LG입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진짜 대기업들이 다 같이 그쵸. 네, 다 같이 손잡고서는 정말 통크게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 LG도 구강모 회장이 배터리와 AI에 106조 원을 베팅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아볼까요? 네,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보따리를 지금 현재 풀고 있는데요. 그중에 LG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만 약 106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LG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450조, 그다음에 SK는 247조, 현대차 그룹은 63조 원등 굉장히 큰 금액을 정권 초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그다음에 전장, 그다음에 AI 등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섹터 쪽으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배터리와 소재 분야에서 10조 원 이상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탄소 나노튜브 등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R&D 및 이제 투자를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미의 양극재 공장을 또 현재 많이 열심히 좀 짓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M&A와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등도 다각도로 현재 검토 중이라고 회사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그룹사 차원에서 이번에 투자 중에서 48조 원을 R&D 물량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 LG 그룹의 강한 의지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드러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LG그룹의 발표로 인해서 사실 이전에 뭐 삼성도 현대차도 발표하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볼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막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으셨는데 이번에 LG의 통큰 투자로 인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산업 분야가 있다면 어딜까요? 로봇? 네, 로봇도 당연히 그 관련된 섹터 안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다시 한번 되었지만 이제 소재나 아니면은 그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낙수 효과를 좀 입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특히나 그룹사 차원에서 설립한 그 LG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세포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 전부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분야 중 하나죠. ESG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에도 1조 8천억 원을 그룹사 차원에서 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황만 놓고 봤을 때 오늘도 코스피 코스 지수 모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통큰 투자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투심이 약한 상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좀 안정을 되찾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뒤늦게 다시 한번 뉴스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미리 좀 종목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 투자 분야로 뭐 배터리 이야기, AI 이야기도 같이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 LG 화학은 LG 구강모 회장의 이 통큰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혜택을 볼수 있을지, 뭐 투자자분들도 같이 덕을 볼수 있는지 한 줄평 투자 의견 같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줄 평은요,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종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종목을 사랑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 종목 또는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공부한 게 아니라요, 종목과 짝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줄때 철저히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들고 있다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맞으면서 결국
결국에 손실로 전환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섹터나 또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는 꾸준하게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종목을 집착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 줄평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주가 지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역배열인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될 때는 알아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LG와 관련되어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좋은 뉴스가 점차 나오고 있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한 줄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랑해요 이렇게 네, LG의 그렇죠. 그 노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매수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라고 LG화학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차익 실현인가요? 오늘 후성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장은 또 하락하고 있고 악재가 나온 건 네. 없습니다. 네. 단순히 차익 실현인가요? 네, 저는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초반부터 후성을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9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장 초반에는 7%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20억 정도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현재 160억 가까이 나오면서 장중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8.5%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좀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해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요. 중국에서 전해 가격이 3월 2일에는 59만 위안을 이제 보였었는데 5월 25일은 28만 5천 위안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5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전해 가격의 하락이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이제 끼어 맞추기식 해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해 가격은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동사의 최근 주가 퍼포먼스를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소재와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모두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단기간 안에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상승했던 동사와 같은 종목들을 이제 매도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급등주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모두 다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듯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성보다는 악재성 뉴스에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나 혼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악재라고 볼만한 뉴스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끼워 맞추기고 네. 오늘은 그냥 차익 실현인 것 같다. 그쵸. 그리고 네. 최근에 많이 오른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자금 확보하신 분들이 신재생 쪽으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뭐 천보와 후성 동화기업이 전해액 관련주 다 셋 다 전해액 관련주잖아요. 네. 2차 전지주 내에서 가장 저평가다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저평가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고 들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기는 사실 조금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한 가지 투자 방식만 고집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몇 년 안 돼서 시장을 떠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냉정함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때는요. 상대평가를 시장에서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절대평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일단
일단은 한번 상대평가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PER 기준으로 반도체 부품주들이 보통 17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보통 한 3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PER 기준으로만 한다면 후성은 분명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지수가 워낙 질질 흘러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 주식은 오늘 같은 큰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을 제가 살짝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23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80% 증가한 수치인데요.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동안 한 390억 원대를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는데 100억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다 보니까 18,000원에 있던 주가가 27,000원까지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특히나 요 이틀간 이제 시장의 흐름이 2차 전지 소재주에서 빠르게 자금들이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섹터로 좀 자금들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좀 뜨겁게 움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후성도 이제 반발성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이 이렇게 급락하니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사볼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적도 있고 바이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던 효과. 후성 지금 담아볼까요? 아니면은 오늘 뭐 후성 외에도 코스닥의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도 이번 주에 잘 가다가 어제부터 좀 내림세가 깊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담아볼까요? 한 줄평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평은요. 누군가에겐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후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거래일 만에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저도 급등주 눌림 매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기간 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들을 저도 매매를 좀 즐겨하는 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후성도 이제 20일선 부근에서는 한번 좀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성과 같이 단기간 안에 급등했던 종목은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 2거래일 또는 3거래일 정도는 후속적으로 여전히 좀 하락하는 추세적인 하락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과거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좀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2,000원, 그래서 21선 부근이 22,000원 부근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30,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제 직전 저점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22,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2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0원이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빠져서 20,0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세 하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손절가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돼지열병, 국내 이제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번엔 돼지열병.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주가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네거티브한 어떻게 보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체시스죠. 그래서 체시스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흔히 이야기하는 ASF가 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돼지 1,500마리가 살처분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체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이글벳이 또
이제 또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글벳도 동반 상승했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체시스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지수가 워낙 금요일장에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료 관련주로 엮여 있죠. 한일 사료 또한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또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22.3%까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체시스와 이제 한일 사료가 대장군으로 이제 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을 좀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오늘 뭐 우리손 FNG 이런 돼지고기와 관련된 네. 종목들은 이번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수혜로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네. 뭐 닭 관련된 육계주 그리고 이러한 우리손 FNG 관련한 돼지고기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이런 확실한 이슈에 이 테마주를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워낙 너무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접근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지 어느 게 나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투자 이제 스타일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대장주는 무조건 매매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만약에 오늘 방송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당연히 한일 사료 매매를 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매가 굉장히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종목에 몰려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하루에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씩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주목받는 이제 종목을 매매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저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데이트레이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관련된 종목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매수해 놓고 갑자기 회의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회의 끝나고 나와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만약에 접근을 하실 거면은 그 안에서도 대장주만 매매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야님도요. 요즘 단타가 잘 되긴 합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단기 투자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매번 제가 엇박을 타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쪽은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접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이 불가하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료주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매도하고 들어와서 상한가 놓쳤던 기억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듯 단기 트레이딩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를 해칭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바님 말처럼요. 욕심으로 제가 매도가를 단기 투자할 때 설정 네.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체시스 오늘 관련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포기했지만 단기 트레이딩에게는 뭐 대장주인 한일사료를 노려보는 게 네.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뭐 이런 질병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 우리 코로나 때를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백신주들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최근에도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쪽으로 좀 의견을 돌리시는 분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는 질병 관련주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 난 이슈에 흔들리지 않을래 본업 임상 잘하고 있는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엉덩이 무거운 분들은 당연히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일정이 하나 이제 또 잡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6월 13일에 미국에서 USA 2022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북미 최대 바이오 파트너링 이벤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도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는 6개 회사가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3개 회사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큐라클, 그다음 파맵신, 유틸렉스, 나이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관점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이제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에서 16일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은 이정민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